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예, 잘 들리시죠? 예, 국장님.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과 관련된 다윗과 골리앗하고 사울, 이제 다윗, 골리앗, 사울. 요게 이제 단서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림을 우리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성경 그 공과책을 보면은요, 항상 이제 물매를 던지는 그 다윗이 소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꼬맹이. 꼬맹이로 나오고,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 정말, 몸집이 엄청 큰, 그런 용사, 군인으로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다.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소년. 소년이 바후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서 소년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영어는 choice and handsome man이라고 옮겼습니다. man은 소년은 man이라고 하지 않아요? 장정입니다. man은 남자, 성인 남자를 man이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사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준수한 소년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키가 사울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러니까 머리통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웬만한 성인들 머리 하나 크기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크다. 그러니까 사울은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소년이 아무리 커봤자 사람 머리 하나보다 더 크진 않겠죠. 그런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인데 골리앗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소년이다. 여기서 요 글자, 소년이라는 히브리어 글자하고 요 위에 준수한 소년일 때이 소년이 글자가 다르죠. 이건 바후르라고 읽고 여기서는 나아르라고 읽는데 나아르는 소년, 나아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 너는 싸울 수가 없다. 골리앗하고 못 싸워. 왜? 너는 애니까. 애니까 그러잖아. 소년이니까. 그리고 근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못 싸워. 싸워봤자 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얘긴데 사울이 말이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대요.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웠대요. 그리고 갑옷도 입혔대요. 아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얘기, 머리통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 그만큼 큰 사람인데,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하고 자기가 쓰는 투구를 줬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꼬맹이한테 그 성인이, 장정이, 꼬맹이한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체형이 비슷하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 투구를 쓰지 않아요. 왜냐? 입어보니까 익숙하지가 못하대요.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불편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년이니까 커서, 갑옷이 커가지고, 투구가 커가지고, 그게 아니라, 평생 갑옷을 입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거 불편해서 못 입겠습니다. 그냥 입고 가지 못하겠으니, 그냥
그냥 이거 벗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글 속에 단서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소년이라고 하지만 이둘다 소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키가 어느 정도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서로 갑옷하고 투구를 교환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입던 것을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꼬맹이는 아니다. 적어도 꼬맹이는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번역하시다 보면요, 단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구들이 있어요. 그런 문화를 모르면 모르는 것들, 문화를 모르면 알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단서가 항상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꼭 있어요. 영어 번역하실 때, 찾아보다가 진짜 안 나온다 그러면, 검색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책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논리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